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다가 가끔씩 치팅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찔려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에서 탄수화물을 급격히 많이 먹게 되면 갑자기 30분 정도 있다가 졸음이 밀려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아 나 진짜 왜 이러지?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점심시간에요. 저도 예전에 치팅으로 꼬버로우를 먹은 다음에 운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최악의 졸음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키토식 과정에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렇게 졸음이 밀려오고 컨디션이 떨어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로피셜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케톤을 주 에너지원으로 꾸준히 사용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분비된 인슐린으로 인해서 케톤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에서 생성되는 케톤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뇌, 중추신경계에 일시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공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뇌에서는 보호작용을 통해서 약간의 수면, 졸음이 오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탄수플루, 그러니까 탄수를 먹게 되면 겪는 일종의 과도기적 증상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아, 잠깐 에너지가 떨어져서 졸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게 되면 기존에 케톤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 레벨의 증가를 경험을 하셨는데 갑자기 탄수를 먹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중간 케톤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엄청 심하신 분들은 혈당을 에너지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처지고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세로토닌의 분비가 높아지는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인 트립토판이 인슐린의 분비와 더불어서 뇌 내 유입량이 증가한다고 해요. 트립토판이 뇌로 많이 유입이 되게 될 경우에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안정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고요. 이 세로토닌이 다시 또 멜라토닌으로 분비가 되어서 수면 유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이제 식곤증과도 사실 관련이 있는 물질인데 이러한 멜라토닌의 생성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수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겠죠. 진짜 끊어버리네. 10초 준다고? 더 안 되니? 알았어. 사실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3분이 돼가지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키토, 3분 로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